이염 제로 이염 염염염 제로 이염 제 아니 이염 제로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시고 원하시는지 저는 보통 이거 이염 제로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아니 도대체 이염 제로가 뭐 어머 이건가 보네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제이제이의 리얼리 뷰 하얀 옷에 묻은 어떤 얼룩이든 마법같이 제거를 해준다는 그 전설의 전설? SNS에서 광고를 엄청나게 하는 제품! 이염 제로 시작합니다. JJTV 구독 플리즈. 자 이거는 요 근래 들어서 광고가 제작돼서 나오기 시작했다고 빨리 해달라고 유튜브 댓글뿐만이 아니고 인스타 메시지, 페이스북 메시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요청을 해주신 제품입니다. 자 어떤 제품인지 광고 보고 오시겠습니다. 하얀 옷에 지금 청바지 물이 들어있는데 이염제로 요거 한 장만 놓고 같이 휘휘휘휘 손으로 돌려주면 염료를 다 빨아들여요. 이야 그래가지고 흰색 셔츠를 딱 펼쳐서 보면은 깔끔해져 있어요. 그리고 이번에는 종이컵 안에 염료가 섞여있는 물이 있습니다. 자 이 물 안에다 이염제로를 넣습니다. 어떻게 됐느냐 짜자잔. 자 이렇게 또 염료를 다 빨아들이고 물은 투명해집니다. 야 정말 대단한 상품 아닙니까? 세탁을 할 때 흰색 빨래가 다른 색 빨래하고 섞여 있어도 흰색 빨래가 전혀 물들 걱정이 없는 거예요. 얘 한 장, 두 장만 이렇게 딱 넣어놓으면 자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. 내 천상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마법 같고 너무나도 CG 같으면 그냥 그거는 마법이고 CG인 거예요. 예, 그냥 뻥인 거예요. 거의 안 되거든요. 지워지는 것 같은데. 큰 기대는 갖지 말고 해보도록 합시다. 출발. 자 여러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은 대야에다가 자 이렇게 뜨끈뜨끈한 물을 대야에다가 받았습니다. 그런 다음에는 자 요게 제가 산지 얼마 안된 그 진청바지거든요. 자 요거를 넣어서 물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멀칠바지네 이거 새바지라서 야 굉장히 잘 빠졌는데? 여기 바지를 리뷰해야겠는데요? 아무튼 실험 조건에 완벽해요. 인터넷 쇼핑몰 에서 산 청바지. 아 실험하기 아주 좋아. 자 광고에서 나온 거 그대로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. 자 일단은 네 여기 이렇게 제가 흰색 그릇에다가 청바지 물이 빠진 그 물을 지금 네, 퍼왔어요. 자 이제 여기다가 이거랑 똑같이 자 이염 제로를 넣고 자 이걸 휘휘 저어주면은 얘는 이제 색깔이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고요. 그리고 물이 맑아지는 현상이 나오는 그런 아주 놀라운 제품이라고 네, 광고를 그렇게 합니다. 자 그래서 휘휘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되는 거야? 오 종이가 좀 물을 들었어. 오 종이 물이 들었어요. 네, 종이 저어볼게요. 오 조금 더 맑아지는 것 같기도 한데? 오 얼마 만에 되는 거야 이거? 해볼게요 계속. 보세요 종이가 염료를 흡수를 했어요. 근데 물은 아직도 파래요. 이거 얼마 만에 되는 거야 이거? 와 야 아까보다 확실히 조금 맑아지기는 했어요. 이게 어딥니까 여러분? 한 5분 정도 한번 저어봅시다. 어디 다 빨아들일 수 있는지. 자 이렇게 제가 계속 저었는데 확실히 이렇게 보시면은 얘가 파란색 염료를 많이 흡수했어요. 그래서 아까와 비교해보면은 확실하게 물이 깨끗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완전히 흰색 물은 아니지만요. 일단 이거는 뭔가 가능성이 조금 보여요. 자 그래서 흰색 셔츠를 갖고 왔거든요. 여기다 물을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제가 한쪽 팔 정도만 해볼게요. 비교도 하고 해야 되니까. 자 이렇게 해서 청바지 물을 흡수를 시키면 여러분 이렇게 한쪽 팔에만 파란색으로 물을 들였습니다. 파란색이 됐죠 지금 이렇게. 자 이제 요 물을 버리고 이렇게 물이 든 옷을 잘 집어넣고 자, 이 상태에서 자, 이염제로 한 장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돌돌돌돌돌 돌려주면은 이염제로 요 종이가 물을 빨아들이면서 티셔츠가 새 것처럼 바뀌는 네, 마법과도 같은 제품 이렇게 해서 손으로 하겠습니다. 여러분 근데 아까 물이 살짝 맑아졌거든요? 뭔가 될 것 같은 느낌도 있어 솔직히. 요번 거는 조금 평상시 거보다 느낌이 괜찮다. 한 10분 정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시작! 광고에서 나온 대로 뭐 이리 한번 휘휘 했다 저리 한번 휘휘 했다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손님이 돌리기도 하고 10분 동안 계속 제가 해보겠습니다. 리얼 리뷰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. 이렇게 저는 부람찬 유튜버의 생활을 야 이거 운동되네 이거. 오케이. 자 여러분 10분 15초 6초 7초 오케이 됐어. 두 정도가 됐어. 이렇게 빨래를 한번 해봤는데 평상시 것보다 느낌이 괜찮다.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이온 제로를 이렇게 해서 꺼내보면은 아까는 그래도 연료가 좀 묻었던 것 같은데 10분 동안 지금 비가 빨고 뭐 돌려 빨고 뭐 물러 빨고 다 했거든요. 네 색깔 정말 많이 없어요. 자 그리고 셔츠 자 팔 부분 파란색이야. 아유 여러분 이렇게 뭉쳐놓고 보면은 자, 여기 흰색 부분이랑 파란색 부분 확실히 차이나는 거 보이시죠? 네. 아. 3, 2, 1 Everybody 아이씨 물이 다 빠진다면서요. 그 색소 다 가져간다면서 안 되잖아요 지금. 손빨래 용도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실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은 팔이 하늘색이 된 이 셔츠를 청바지와 함께 마구 이렇게 색을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보시면은 여러분 셔츠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물이 든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. 흰색 셔츠와 비교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 상태에서 빈 세탁기에다가 얘를 놓습니다. 얘를 놓고 이염 제로를요 두 장 넣어볼게요. 한 장 갖다 부족할 수 있으니까 한 장 넣고요 두 장 세제도 제가 살짝 그 다음에 전원 버튼을 켭니다. 세탁기야 오랜만이다 반갑다 깨끗하자 세탁기 누가 닦은 거길래. 자 이 상태에서 온수로 하는 게 그래도 물이 좀 잘 빠지겠죠? 온수만 하겠습니다. 그리고 표준 모드로 해서 자 49분 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 동작 자 이제 세탁기가 다 돌아갔습니다.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팔았잖아. 두 개나 넣는데. 아니 물을 빨아들인다며. 이거 흰색인데 그대로? 그 얘는 지금 푸딩딩하고요. 흰색과 파란색. 근데 조금 뭐랄까 얼룩덜룩하지 않은 뭔가 좀 진짜 하늘색 티를 만들어주는 데는 도움을 줬다. 뭐야 이게 씨. 아니 그러면은 이미 이렇게 물이 들어버린 빨래에 대해서는 제거를 못 해주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번에 해볼 거는 청바지 물을 몇 번 더 빼고 청바지와 흰 티셔츠 그다음에 이염 제로를 놓고 같이 빨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이 제품을 쓰는 이유가 그거잖아요. 여러 가지 빨래를 같이 하더라도 물 드는 거를 방지해주는 자, 그 원래 용도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요 여러분 제가 따뜻한 물에다가 청바지 물을 한 세네 번 더 빼주고서는 한번 해볼게요. 아까 처음보다는 확실히 물 빠지는 게 연해졌어요. 이 정도는 방지해줄 수 있지 않을까? 요만큼의 기대감! 자 이제 청바지를 넣고 자 그리고 흰 셔츠를 넣습니다. 자 그런 다음에 세제를 넣고요 일단. 자 그리고 이염제로 혹시 좀 불안하니까 이번에 세 장 넣어볼게요. 두 장, 세 장 자 그리고 이번에는 따뜻한 물로 하면 물이 더 들 수도 있으니까 좀 악조건을 찾아서 해봅시다 여러분. 냉수로 할게요. 근데 세탁을 또 오래 하면 물이 더 들 수 있으니까 최속으로 오케이? 22분만 기다리면 됩니다. 시작! 오케이 그러면은 22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A few moments later 끝났습니다.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제품들이 확실히 이렇게 청바지에 염료를 흡수를 했고 티셔츠도 같이 흡수를 했어요. 아 자
자, 여러분, 흰색 셔츠 그리고 마이노벨 얼룩아웃을 두 개나 때려놓고 청바지와 함께 빠른 셔츠. 네, 팔이에요. 네. 얼룩이 안 지게 옷을 보호해준다?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? 네.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쉽지만은 않습니다. 네, 여러분, 오늘은 이렇게 이엄 제로를 사용을 해봤습니다. 보면은 그림 사용 설명 보이시죠? 뭐 흰색 빨래도 상관이 없고요. 색깔별로 다 섞어서 이엄 제로랑 같이 물이 전혀 들지 않는다. 왜냐면은 이엄 제로가 물 빠짐을 흡수를 하고 본연의 색이 유지된 세탁물을 볼 수가 있다. 결과는 오늘 이렇게 예쁜 하늘색 셔츠 두 장을 얻게 되었습니다. 잘 때 잘 입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잠깐, 여기서 끝내면 좀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좋다 라고 얘기를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좋은 부분 없습니다. 자, 좋은 부분, 흰색이었지만 예쁜 하늘색 셔츠가 된다.